울산 북구 효문동 모듈화 일반산업단지에 기후대응 도시숲이 조성됐습니다. 울산시는 10억 원을 투입해 11,000제곱미터 면적에 입합나무와 느티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높은 나무 1,300여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산 1, 2차 일반산단과 매곡 2, 3차 산단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울주군 청량읍 신일반산단에 2026년에는 길천과 봉계 일반산단에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